그렇게 이 노래를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저희 가족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고요. 동네 친구에서 시작해서 막 가족으로 왔죠. 확실히 에스전업이 활동하면서 대중들한테 사랑받았던 노래를 부를 때와 제 이야기를 직접 쓰고 만들어서 부를 때는 물론 에스전업의 노래도 좀 좋아하지만 제 진심이 100% 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분들만 봐도 그 진짜로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 노래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아했던 곡인데 불후의 곡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들 생일이니까 제가 가수가 아니고요. 그냥 아들내미라고 생각, 아들내미? 네. 제가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살아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지금도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을 빛바래 가지만 저기 젊은 친구들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았네 Yeah!
가장 깊은 이유는 당신의 사랑. 불안해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나는 다시 노래해. 사랑하는 사람들, 요즘 꼭 피할 수 있는 지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준호였습니다.